아가들이 잠들면 저는 간접 조명만 켜놓는데 밤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조명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가장 먼저 여기 아르테미드 4소, 4소 4신호 너무 유명하죠.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예쁘네요. 이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되게 커서 설치 기사님이 오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떡해 막 이랬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집 전체 분위기를 약간 뭐랄까 주황빛으로 만들어줘서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향초랑 이렇게 색상, 색깔 깔맞춤 해가지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요거 하나만 켜놔도 너무 저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루이스 폴슨의 판텔라 조명의 짝퉁이에요.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늦게 퇴근하면 발로 꼭 쳐요. 이렇게 해서 끄고 키우고 싶을 때 이렇게 키고 우리 따님들이 종이학을 접다가 꿈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요거는 IoT 조명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 연두색, 딸이 제일 좋아하는 진한 핑크, 이렇게 좀 조금 무드 있게. 이런 걸 전구만 바꿔서 할수 있어서 요건 또 그런 재미가 있고요. 요 부분이 되게 선 꼽는 것도 없어가지고 밤에는 항상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들 방에 들어갈 다치기도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안 샀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엔트레디션의 세타고. 색깔이 두 개인가 세 가지 나오는데 전요 갈색에 약간 남색 나는 걸 선택했어요. 또 요건 유용한 게 밤에 책 읽을 때 요거 이렇게 쇼파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책을 읽으면 좋더라고요. 가끔 애기들 뭐볼때눈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잘 쓰고 있는 조명,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걸 뽑으라고 하면 요거요. 세타고. 요거는, 한 16만원?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요건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그럼, 굿나잇!